이 무더운 날 아파트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화장실에 17시간이나 갇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탈진한 상태로 119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계속되자 이웃이 귀를 기울여 보고 초인종을 누르다 문까지 두드려 봅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경찰과 119 구조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집안에서는 80살 할머니가 화장실에 갇힌 채 발견됐습니다. 이게 그냥 하루 종일 뭐 공사하는 건지 어쩌는 건지 하루 종일 한다고. 난 가마스바에 내가 좀 경찰서로 좀 전화 좀 해본다 말한 거라고 그랬더니 지금 내가 또 했다고. 새벽 4시쯤 씻고 밖으로 나가려던 할머니는 화장실 문이 잠겨 무려 17시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치고 세숫대야가 부서질 정도로 문과 벽을 세차게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없었고 이웃들도 처음엔 공사 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도 지르고 별짓 살라. 수돗물을 먹었지, 목마르면 수돗물을 마셨지 어떡해. 죽는 줄 알았어. 한나절이 넘도록 갇혀있던 할머니는 119 대원들이 창문으로 들어가 화장실 문을 연 후에야 구조됐습니다. 할머니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기운을 다 썼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박할머니처럼 독거노인이 문고리 고장으로 화장실이나 방 안에 갇히면 일찍 발견되기 어려워 위험합니다. 문고리 고장으로 인한 시간 개방 출동이 평균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평소에 방문을 개방해 놓으시거나 밀폐된 장소에 들어가실 때에는 핸드폰을 소지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최근 문고리는 안에서 잠기면 열기가 쉽지 않아 평소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